나는 산골짜기 컨테이너 하우스에 살고 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읍내 슈퍼에 다녀왔다. 여기는 슈퍼 가는 것도 차를 타고 5분 이상 가야 한다. 깜짝한 게 있다고 다시 가기엔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저녁을 먹기 전에 진동이 저녁밥을 차려놓는다. 진동이는 길냥이다. 사료가 집 밖에 있는데도 꺼내 먹지는 못하나 보다. 밥그릇에 부어주지 않으면 화를 낸다. 나는 고양이를 싫어하지만 밥 달라고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 밥을 차려준다. 가끔 사료가 부족하다거나 추루가 먹고 싶으면 문을 두들긴다. 새벽에도 두들긴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보안에 취약한 것 같다. 아침밥으로 핫도그를 먹었는데 하나가 남아있다. 내일 아침에도 핫도그를 먹어야겠다. 손은 퐁퐁으로 씻어야 제일 깨끗한 느낌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쌈무를 사러 슈퍼에 갔는데 식빵이 나를 보고 손짓을 했다. 뭔가에 홀린 듯이 식빵을 집어들었다. 쌈무는 작은 게 없다고 해서 그냥 큰 걸로 사왔다. 당분간 쌈무만 먹어야겠다. 쌈무를 담아 넣을 용기가 없다. 슈퍼에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지금 먹을 만큼 접시에 덜어놓고, 버리려는 게 아니다. 봉지에 묶어 놓으려고 한다.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왠지 말라버릴 것 같다. 쌈무는 촉촉해야 한다. 저녁 반찬은 삼겹살이다. 친구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걸 얻어왔다. 우리 집은 모든 게 전기로 이루어진다. 난방도 온수도 모두 전기다. 고기 상태가 이상하다. 하지만 먹는다. 구우면 괜찮을 것 같다. 굽고 나니 괜찮아진 것 같다.
맛이 좋아 보인다. 밥을 한지 3일이 지났다. 쌀이 맛있어 보여서 많이 넣었더니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질 않는다. 내일까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쌈장은 덜어 먹어야 오래 먹을 수 있다. 지니야, 네? 밥 먹자. 오늘의 메뉴가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삼겹살, 삼겹살. 지니야, 네? 한잔 할래? 감사하지만 저는 마음만 닫도록 할게요. 혼자인 게 편할 때도 많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쓸쓸하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이제 겨울이 올 텐데 밤마다 울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나는 이렇지만 다른 이들은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것 같아.